이번 시간에는 작고 앙증맞은 미니 상자를 잡아보겠습니다. 먼저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. 15cm 정사각형 종이를 반을 접습니다. 반을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접은 반 중심을 향해서 마주 반을 마주보기 접습니다.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해주세요. 반을 잡으시고요.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마주 문접기 해줍니다. 그리고 펼쳐주세요. 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한 칸만 한 칸에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. 한 칸에 다시 반을 접어주시고 다시 펼쳐서 접은 선에 맞춰서 다시 반을 접어줍니다. 모두 세 곳을 돌아가시면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모두 네 곳을 다 접어주셨으면 반대로 뒤집으셔서 중심을 향해서 접어주는데요. 요 끝에 작은 사각이 중심을 벗어나게끔 접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겹쳐주시게끔. 접어주시고요. 펼쳐서 반대쪽도 똑같이 이 작은 사각이 정사각 중심에 겹쳐지게끔 잡아주시고요. 세 곳을 돌아가시면서 모두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옆으로 눕혀주세요. 반대쪽도 살짝 들어서 접어서 옆으로 눕혀주세요. 반대쪽도 살짝 들어서 접은 선을 옆으로 붙여주세요. 마지막에 이렇게 크로스댁의 모양이 나옵니다. 보셨으면 뒤집으셔서 중심을 향해서 끝에 요 접은 선을 선대로 접어주시고요. 한번더 중심선을 향해서 반을 접어주세요. 돌아가시면서 세 곳을 모두 접어줍니다. 끝에 접기선대로 접어주시고, 중심선을 향해서 한번더 접어주시면 됩니다. 끝에 접기선대로 접으시고, 중심선을 향해서 한번더 접어주세요. 끝에 접기선대로 접으시고 중심선을 향해서 한번더 이렇게 접기선을 내어주세요. 이렇게
적기선을 다 내어줬으면 중심에 작은 사각을 중심으로 입체로 만들어줍니다. 중앙을 입체로 만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모두 삼각 부분을 집어 넣어주세요. 네 곳을 중심을 집어넣어서 사각이 되게끔 만들어주신 다음에 네 곳을 풀칠을 해서 모두 고정을 시켜주세요. 다 모서리를 다 붙여주셨으면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으시고 요 뾰족이 튀어나온 삼각 부분에 풀칠을 해서 입구를 막아주세요. 여기 삼각 부분에 돌아가시면서 풀칠을 모두 하셔서 딱지처럼 끼워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. 이게 붙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다 스카치 테이프 하나 딱 붙이셔도 됩니다.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.